그래서 재현이가 오케이 지난 시험 100점 잘했네요. 오케이 C의 7. 오케이 문장 단어 두 가지 다 하셨고요. 오 100점 100점 잘하셨네요. 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 그게 어려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난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그랬더니 I'm hungry too. I'm hungry too. 다음 I'm tired. 오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 I'm tired. 그랬더니 I'm tired too. I'm tired too. 또 두 번, 세 번째 대화입니다. I'm sleepy. 재현이가 어려워했던 거? I'm sleepy. 다음 들어볼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뭐라고요? How about you? 빠르게 하면 How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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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빠르게 하면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그랬더니 졸리지 않대. 그렇죠. I'm not sleepy. I'm not sleepy. 오케이. 그래서 I'm hungry의 뜻은 나는 배고프다. 배고프다.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hungry 뜻은 뭐라고요? 응? 배고프다 아니에요. 배고픈이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시죠? 오케이 여기는 배고픈인데 여기는 배고프다 된대. 오케이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be 동사 그러죠?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어떤 시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 된다고? 무슨 뜻? 나는 빼고 I는 빼고 이게 나는니까 am hungry가 무슨 뜻이세요? 배고프다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라는 무슨 시가 된다? 아다시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 am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어. I hungry가 아니고 I am hungry 해야지 나는 배고프다가 되는 거야. I hungry 그러면 난 배고픈 나는 배고픈이야. 나는 배고프다야.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 말을 듣고 누군가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배고프니까 똑같이 배고프니까 to란 말 붙였죠. to의 뜻이 뭐예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르죠. I'm hungry 그랬더니 채연이가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뭐라는 거야? I'm hungry too. 나도 배가 고파. me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시죠? 그러면 I'm tired의 뜻은 뭐예요? 우리말 뜻은? 그렇죠? 피곤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어 여기는 피곤한인데 여기는 왜 피곤하다라는 하다 시가 됐지? 그렇죠. 여기 비동사가 있는 거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전부 다 무슨 뜻이나 무슨 뜻? 그렇죠. 이다나 있다.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 뜻으로 쓰여서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바꿔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곤하니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피곤하다고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는다고? How about? How about you의 뜻은 뭐죠? 그렇죠. 너는 어떻니? 여기 I'm sleepy라고 하는 사람 말한 사람하고 How about you라고 말한 사람 같은 사람인 거죠. 난 졸린데 넌 어때? 그랬더니 나는 졸리지 않다. 나는 졸리다는 뭐예요? I'm sleepy. 그렇죠. 난 졸리지 않다는 그렇죠. not이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겁먹은은 뭐였더라? 겁먹은. 그렇지. scared. 그러면 난 겁먹었어 하고 싶으면 I'm scared. 그러면 나도 겁먹었어 하고 싶으면 I'm scared too. 나는 겁먹지 않았어. Very good. Excellent.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